안녕하세요. 알레오 공식 디스코드 채널의 주요 대화를 쏙쏙 뽑아 알려드리는 알레오 히스토리 레코드 아나운서 김혜림입니다. 한국 시간 15일 오후부터 16일 지금까지의 알레오 디스코드 공식 채널의 질의와 답변들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어떤 질문들이 올라왔는지 살펴볼까요? 먼저 How to Start입니다. 신규 유저 엘루지가 레오 월렛이 알레오에서 만들어진 프로젝트가 맞나요? 라고 질문했습니다. 이에 알레오 소프트웨어 개발자 알렉스 버드는 해당 프로젝트들 대부분 외부 개발팀에 의해 개발됐다고 답했는데요. 이어 그는 이들은 알레오를 개발 언어와 인프라로 사용한다고 정리했습니다. 다음은 스나크 OS, 스나크 VM입니다. 신규 유저 핫시다 바지파이가 영제식 클라우드의 현재 상태에 대해 물었습니다. 이에 알렉스 버드는 영제식 클라우드는 스나크 OS와 스나크 VM에 대한 일종의 앱스트랙션이다. 스나크 OS는 기본적으로 트랜잭션이 제출, 검증 및 글로벌 스테이트에 추가되는 레이어1 블록체인이며 스나크 VM은 컴퓨팅 모델을 형성하지만 체인 애그노스틱인 제재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디스커션입니다. 앰버서더 도로즈키나가 지난 15일에 진행된 커뮤니티 콜 요약본을 공개했습니다. 먼저 앰버서더 프로그램에 대해 언급했는데요. 메인넷 출시 전 약 3번의 라운드가 진행되며 특정 마에스트로에게는 마에스트로 체커 자격을 부여해 모든 앰버서더 서브미션 확인을 담당합니다. 또한 이번 커뮤니티 콜에서는 새로운 엔지니어링 팀원 프루프캣이 메인넷 준비를 위해 체인을 하드포크했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온체인 실행 등을 진행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더불어 알레오 BFT 개발과 블록 구조 변화, 쿠다 그래픽 지원 등을 공개했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유저 원앰펄스가 L 런치가 무슨 뜻인가요? 라고 질문했습니다. 이에 대해 앰버서더 미르말리르는 L 런치는 초기에 얼마나 많은 코인을 갖게 될 것인지를 뜻한다. 다만 이 토크노믹스는 변경될 것이다 라고 답했습니다. 이어서 트윗입니다. 알레오팀이 공식 트위터를 통해 알레오 앰버서더는 알레오 포인트 획득 기회, 잠재적인 취업 기회, 더 넘어서 볼 수 있는 통찰력, 특별 투표 권한, 기술 향상 워크숍 액세스 등을 얻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Q&A입니다. 시청자 김승리자님이 영지식 증명 코인들은 한국 거래소에서 모두 퇴출되었는데 알레오도 이를 기반으로 하기에 한국의 거래소에 상장되기는 어려운 것이 아닌지 다크코인인 GKC와 어떤 기술에서 다른지를 알고 싶습니다 라고 질문했는데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의 트래블 룰에 따르면 암호화폐 사업자는 암호화폐 거래 시 암호화폐를 전송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의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GKC 등 기존의 다크코인들은 완전한 익명성으로 전송자와 수신자의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데요. 하지만 알레오는 GKC와 달리 정보의 선택적 개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각 국가별 실명 인증에 있어서 거래소가 필요로 하는 정보만 노출할 수 있게 지원할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로 알레오는 단순 지불수단의 코인이 아니라 네트워크의 성격을 띠고 있어서 거래용 코인인 타 영지식 코인들과는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알레오의 커뮤니티 콜의 내용을 참고했습니다. 오늘의 요점 정리입니다. 알레오가 메인넷 준비를 위해 체인 하드포크를 진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블록 구조에 조정이 생겼다는 설명입니다. 네, 여기까지 지난밤과 오늘 아침 사이에 알레오 공식 디스코드 채널을 쏙쏙 뽑아 살펴봤습니다. 알레오에 대해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검증된 내용과 팩트를 찾아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오후에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금요일에 만나요.